네, 2022년 4월 30일 이정훈입니다. 저는 검수완박을 생물, 정치로 봅니다. 문제의 명, 죽느냐 사느냐, 검수완박은 생물이다. 탄핵 역풍 기억하십니까? 노무현 대통령 탄핵했다가 일어났던 역풍. 탄핵 역풍 기억한다면 검수 쪽박도 우려해라. 오늘 국회에서 177명의 국회의원이 출석한 가운데 172명의 찬성으로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참석했던 국회의원은 전원 찬성. 국민의당 이태규, 최은숙 의원, 시대전환의 조정원 의원은 반대. 기본소득당의 용혜연 의원, 민주당에 있다가 탈당 처리된 양향자 의원은 기권. 이렇게 됐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무서워서, 무엇이 문제라서 지금 형사법, 아니 지금의 검찰청법 갖고도 뭐가 문제이기 때문에 추진을 할까요? 검수완박. 돌이켜보면요, 문정부 초기에 검찰은 문정권에 심하게 얘기하면 개였습니다. 보편적으로 얘기하면 문정권의 시녀였습니다.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날리면서부터 우리 당시 검찰은 철저하게 문정권에 원하는 대로 갔었죠. 파격적으로 윤석열 고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앉히면서 적폐 수사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지금 보수파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한동훈의 조사를 받으면서 이를 갈게 됐죠. 적폐 수사가 있었습니다. 그 시절은 분명히 검찰은 문재인 정권의 개였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맨 처음에 죽인 것이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게 쌓아온 원자력 발전이었습니다. 북한 핵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하는 주제에 대한민국 국보 중에 국보인 원자력부터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이니 뭐니 하면서 태양광 뒤에는 주사파 출신 운동권들이 드글드글 했었죠. 주사파의 천국으로 대한민국을 만들어갔습니다. 자, 이런 세상을 만들었는데 그 검찰에 몸담았던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되니까 도둑이 재발저린 것처럼 검찰의 수사권을 뺏는 법안을 강제로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다시 검찰을 권력의 개로 만들어서 이 난장판을 친 문재인 그리고 그 뒤를 이으려고 하는 이재명 세력을 칠까봐 이렇게 무리수를 둔 게 아닌가 그런 유추를 해봅니다. 대검에서는 굉장히 답답한지 물론 예측된 결과이긴 하지만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입장문에는 이제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등 권력자들은 공직자 범죄나 선거 범죄로 검찰에 직접 수사를 받지 않게도 됐다. 네, 범죄 천국을 만들어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검찰청법 통과로 이제 앞으로 검찰은 6개 범죄만 수사할 수 있었는데 경제범죄하고 부패범죄만 수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검찰 과거의 특수부, 지금의 반부패부는 직접 수사를 하게 되면은 반드시 기소한다는 의지가 너무 강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만들어냅니다. 이게 상당히 무섭지요. 경찰 수사하고 다르죠. 이 검찰청법이 통과가 됐는데 여기서는 검사는 자기가 수사를 한 경우에는 아까 두 개의 범죄는 수사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기소할 수 없게 했습니다. 수사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으면은 글쎄 기소를 끝까지 밀어붙일까요? 자꾸 고위공직자가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아,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문재인 정권의 비리, 문재인부터 이재명부터 숱한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죠. 대장동 게이트, 법카 게이트, 사저 게이트, 옷 게이트 많습니다. 영부인 뭐 다 걸려듭니다. 그 사람들이 살아나가려면은 수사를 직접 수사를 안 받는 게 좋고 직접 수사를 한 검사는 기소를 하지 않는 게 좋겠죠. 이 법은 4개월 후 시행됩니다. 근데 그 전에 4개월 후니까 지금 4월 말이죠. 5, 6, 7, 8, 8월 말이 시행되네. 그 전에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고려해서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권은 12월 말까지, 직수는 12월까지 할 수 있게 유지는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회기 쪼개기 한 건 다 아시죠?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해서 통과를 시켰고, 이 법과 같이 가야 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또 통과시키기,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해서 또 회기 쪼개기를 해서 5월 3일 오늘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올렸으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하면 회기 종료를 시키고 5월 3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겁니다. 그리고 5월 3일 국무회의를 열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랑스럽게 이 법을 공포할 겁니다. 이런 시나리오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한 달 후쯤에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민주당의 작태를 보면서 번뜩 떠오르는 게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사건입니다. 2004년 3월 12일에 있었네요. 아, 벌써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나요? 18년 전이네요. 3월 12일. 그때 새천년민주당, 한나라당, 자유민주연합 소속 국회의원 193명이 찬성, 반대는 두 표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국회의원 300명 중에 3분의 2 이상, 181명 이상이 찬성해야 되는데 192명이 찬성해서 탄핵안이 가결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하죠. 거기에서 기각이 돼서 두 달 뒤 다시 노무현 씨는 대통령직에 복귀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탄핵안은 발의됐을 때는 발의된 3월 9일 여론조사했을 때는 탄핵 찬성이 30.9, 탄핵 반대가 65.2. 그래서 탄핵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 이런 탄핵 사태가 생긴 거는 노 대통령이 계속 자기가 만든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을 했기 때문인데, 그거 사과하라 사과하라 그러지 마라 사과하는데 노 대통령이 못하겠다 그랬거든요. 때문에 사과해야 된다는 의견은 60%, 사과 필요 없다는 30%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과는 하되 탄핵은 하지 말라가 다수였는데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사과를 하지 않았고 그 결과 탄핵하지 말라는 의견은 많았는데 탄핵으로 가스버렸습니다. 그래서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다음에 여론조사를 하니까 아까 제가 탄핵 반대한다는 의원이 65.2%였는데 70%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탄핵 반대 촛불 시위가 일어났고 또 헌재 앞에서는 탄핵을 하라는 또 집회도 열리고 난리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3월 30일부터 헌재에서 이걸 다루게 됐죠. 1차 변론이 열리고 4월 2일 2차 변론이 열리고 그래서 막 증인들을 뽑아갖고 신문을 하고 그런 사건 중에 4월 17일, 4월 15일, 17대 총선이 열립니다. 그때 50석이나 됐던가? 열린 우리 당이 152석인가를 거두는 압승을 거두르고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민주연합은 대참패를 합니다. 그리고 5월 14일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을 기각하기로 결정하면서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대통령을 탄핵했던 것이 거꾸로 역풍이 불어서 그때 새천년민주당은 거의 와해가 되죠. 그래서 그때 의석이 몇 개로 줄어들던가 9석으로 줄어들던가 아주 참패를 당합니다. 참패를 당합니다. 조금 살펴봐야 되겠네요. 열린우리당은 152석을 얻었는데 새천년민주당은 9석. 아, 제4당 노동당에도 밀리는 그런 정당이 되죠. 그리고 탄핵 5인방으로 불렸던 박한영 국회의장,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 홍사덕 총무, 새천년민주당의 조순영 대표, 유영태 원내총무는 정계를 떠나게 됩니다. 이번에 검수완박법을 추진했는데 박병석 국회의장, 그 다음에 민주당의 원내대표하고 대표 이런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될지 짐작이 가는 거죠. 네. 이때 새천년민주당의 추미애 의원은요, 선대위원장을 하면서 총선에 유권자들을 자기 포섭하겠다고 삼보일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선을 했었죠. 네, 그때 추미애도 노무현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난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궁금합니다. 이렇게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고 나서 한 달 후에, 거의 한 달 후에 지방선거가 열리는데 그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검수완박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죠. 입법권을 가진 사람도 아닌데 김정은을 옹호하고 있는 그러한 이가 그의 말을 듣고 있느라면 진짜 토가 나올 지경인데 저런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야. 그런데 그런 자가 나서서 이렇게 같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이후에 잊혀진 대통령은 될 수가 없다. 이미 호화찬란하게 지어놓은 양산 평산마을의 사저가 있고 그 사저 비용도 어떻게 마련했는지 수상하고 하니까. 그리고 그는 아바타의 역할을 끝까지 충실하게 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받아야 된다. 흥미로운 거는 이 민주당 정권에서 실외 마스크를 벗게 했죠. 이거는 앞으로 이제 민노총 등 좌파 세력들이 윤석열 정권을 흔드는 시위를 할 수 있게 한 초석이다라고 이해되지만 반대로 검수 안박 법안을 통과시킨 민주당을 규탄하는 시위를 열게 하는 계기도 될 수가 있죠. 정치의 계절이 열립니다. 이제 진짜 대선이 벌어져요. 지난 대선에서 사실 많게는 8% 적게는 4, 5% 윤석열 씨가 이길 줄 알았죠. 근데 그렇게 따라붙을 줄은 많은 사람이 놀랐습니다. 이재명 캠프에서 많이 노력한 거죠. 0.73% 근소하게 졌다는 게 저게 패자의 저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 대선에 불복을 하다 보니까 이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면서까지 윤석열 정권 붕괴를 시도하는데 이게 진짜 대선이 벌어지는 겁니다. 진짜 대선입니다. 때문에 절대 문재인 씨는 잊혀진 대통령이 될 수가 없고 이재명 씨가 이번 뭐 지방선거와 같이 하는 보궐선거에 출마하든 안 하든 그 또한 폭풍의 한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자, 결국은 모든 거는 국민들이 결정하겠죠. 국민들이. 그리고 여론이 결정하겠죠. 검수완박 법안 처음에 합의해줬던 권성동 씨가 한 방에 나가떨어진 것도 국민의 의견이었는데. 자, 검수완박이 던져졌습니다. 얼마나 두려우면 이런 법안을 만들겠습니까? 탄핵 역풍 기억한다면 검수 쪽박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문재명 죽느냐 사느냐 같이 지켜보시죠. 감사합니다.